크리스마스 이런 트리 같은 거 꾸밀 때는 보통 이제 색깔을 컨셉을 잡아서 네.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은 색깔은 비슷한데 모양이 다르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8cm, 6cm, 5cm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 지름을 얘기하나요? 구 크기. 아, 구 크기. 네, 네. 구 크기를 얘기하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이 8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24개씩 들어있는데 8cm는 네. 18,000원 그리고 6cm는 12,000원 그리고 여기 5cm는 8,500원이에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52개 세트로 돼 있어서 네. 5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큰 세트로 네. 이렇게 아, 예. 그리고 여기 작은 소품들은 예, 어떻게 되나요? 여기 앞에 뭐 이런 머리핀 같은 경우에는 500원이고 그리고 이런 반지 이제 이런 반지 같은 경우에는 아, 그 반지구나.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 같은 게 나오는 반지인데 이런 것들 한번 불을 한번 켜. 요 앞에. 예. 여기 붙었나? 보이나? 이렇게 해서 불 나오는 게 이제 요거는 이제 한 해 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방울은 저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솔방울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처럼 걸 수 있게 나온 거예요. 아, 아. 집안에 장식하는 네, 거구나. 집안에 장식하는 거. 이거는 이제 25,000원씩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슴 같은 거는 어떻게 가나요? 저건 크기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네. 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한 90cm 정도 되는데 저런 네. 거는 이제 9만원씩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전구까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께는 지금 도매죠? 그렇죠 저희는 소매보다는 도매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아. 그래도 도매이지만 최소한 수량을 적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 아. 가격에 아 예 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소품들은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0원씩이고 네 7,000원 네, 보시면 이렇게 벌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꽃꽂이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온 거예요 네, 예. 네. 다 7,000원 그런 거?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7,000원 아 요 앞에 있는 건 다 네. 7,000원이고 저 앞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들이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저것도 다 만 원씩인데 다 네. 움직이는 거예요. 아 예. 아 그게 아하. 이런 스타일로 이제 나오는 거. 저게 만 원이라고.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전부 다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네, 전부 예. 다 작동을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이것도 낙하산이 또 움직이는 건데. 네. 이거를 좀 꺼드리면 아, 그것도 움직이네. 네. 그거는 어떻게 시세가 어떻게 되나? 저것도 만 원. 만 원? 아, 아, 아이들한테 부담 없이 사줄 수 있겠네요, 그냥. 예, 예. 저쪽 산타크로스 의복이라고 하나, 저 예, 예. 저런 건 어떻게 아이들 거죠, 저게? 애들 것도 있고 어른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거 상자들은 이거 크리스마스 용품들이죠? 저 네, 앞에 있는 거. 크리스마스 상자도 있고 액세서리 상자도 있어요. 액세서리고? 네. 아 예. 아 여기 물건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뭔가요? 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초콜릿이나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담을 수 있는 비닐 봉투. 아 그렇구나. 아 아 그렇고. 아이고 여기 쇼핑백이. 아 쇼핑백에? 네. 아 이건 쇼핑백이고요. 이건 세트로. 아니 세트가 아니라 저거 인형은 저희가 따로 판매를 하는 제품이고 아 그래요? 저거 줄 타는 것만 따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저거는 줄 따로? 아니 줄이랑 산타랑 같이 함께요? 네. 아 요건 얼마 정도 하나요? 저거는 한 10,000원 정도 판매합니다 함께? 저 줄이랑 해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얘기 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그 크리스마스 용품 상점에는 많은 진열품들이 현재 이렇게 그 진열을 하고 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용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볼들이 밖에도 있고 안에
크고 작은 것들이 아주 더 다양하게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그 색깔별, 크기별로 오시면은 뭐 충분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런 인형이죠, 앞에 있는 게? 네. 저거는 그 유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네, 성인들도 좋아. 아 그래요? 네. 아 성인들도 저런 네. 거 좋아하나요? 네. 아 저런 거는 시세가 어떻게 하나요? 가격이? 저런 건 이제 3천 원씩. 아 예, 뭐 그냥 부담 없이 왔었들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이쪽에 보면은 집안에 이제 그 배너, 아 예, 배너도 있고. 아. 저거는 어디에 쓰나요? 저 앞에 있는 것들은? 요. 이제 트리에 이제 감을 때 쓰기도 하고. 아, 아, 예, 예. 아니면 탁, 테이블이나 이런 거 꾸밀 때도 테이블에 붙이기도 하고. 아, 크리스마스 날 테이블에 장식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저건 줄로 돼 있나요? 저게 네, 하나씩? 네, 줄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시세는 어떻게, 가격은? 이거는 뭐 다섯 줄 정도 하시면 한 3,000원 정도. 아 그렇군요. 여기 포장 재료 크리스마스. 아 포장 재료 네. 장식 겉에다가. 네. 아 여기 없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여기는 조그만 추리가 있는데. 네. 예 저런 것도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데 뭐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 저런 건 어떻게?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돈. 아 그래요? 예 네, 예. 트리도 한 2만원, 3만원. 2만원. 아, 예, 예. 저거는 식탁에다 딱 놓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새로운 상품이요. 아, 아, 저게 신상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오르골. 오르골이라고 하나, 이게? 네. 리브가 넣고요. 이거 어디다 비치하면 이리 멋있게 연출? 협탁이나 이런 데다 많이. 아 그래요? 뭐가 필요하죠?